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수업은 아마 오늘 여러분이 교재 아마 보셨겠지만 사실은 여기 이 교재를 만든 이유는 여기 적혀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달성하자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학원에 실감으로 나와서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오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교론 같은 경우 뭔가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3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득점을 맞고 그리고 합격의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큐뿔 시리즈가 과학교육론 큐뿔 시리즈가 1, 2, 3예요. 근데 이제 1은 뭐냐면 핵심 정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 때 보는 쪽지 시험과 같은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는 예전에 과교론 기출에 붙어 있었던 그 핵심 내용 요약 정리 서머리 그 내용이 아마 같이 붙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이 기출을 변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기출 과정에서 풀고 있는 그 기출 모의고사 있죠. 그 수업에서 하고 있는 모의고사 유형이 바로 기출 변형 패턴 인식 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여러분이 실전 모의고사를 우리가 보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과학사 지문도 우리가 교과서나 아니면은 뭐 과학 철학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지문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그 교과 물리이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지구과학이든 교과서 해설서에 있는 그 탐구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물론 실전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실전 모의고사는 뒤에 우리가 전공별 실전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그 하위 문제를 3, 4개만 달았지만 앞에 부분의 실전 모의고사는 아직도 여러분이 패턴을 우리가 외운 것을 패턴을 실전에 진짜 전이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학습이론을 물어볼 때는 브루너로 물어볼 수도 있고 오스벨로 물어봐도 되고 비고치기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변별력 있게 어떻게 하면 변별을 해서 다르게 쓰는가. 여러분 라카토스도 나오고 포포도 나오고 쿤도 나오는데 이거를 똑같이 다 쓰면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출제자가 채점할 때는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득점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쓰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변별력 있게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적느냐 이게 연습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3권에 그 심혈을 기울인 거는 여러분이 변별력을 알 수 있게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많이 묶어서 아마 여기 하위 문제가 막 10개씩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회 때 처음 시작이니까 7 문제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다음은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과학사 사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다 일단 줄 치는 거예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과학사니까 이 문제는 과학의 본성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면 네 가지 파트잖아요. 그래서 과학 지식이 형성되고 과학 지식의 특성, 과학적 방법, 과학적 탐구, 과학 이론의 특성과 변해 과정 이게 머릿속으로 딱 그랩이 되면서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편의상 이게 지금 하위 문제가 8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에다가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뉴턴이 추구한 철학적 관점이 무엇이냐 이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과학의 분석이 나오면 과학자나 어떤 이론을 주장한 사람한테 일단 동그라미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문을 보더라도 일단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을 좀 찾기가 쉬워지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표시를 뭔가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론가가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뉴턴 동그라미하고
추구한 철학적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철학적 관점이다 줄쳐놓고 철학적 관점이라고 하면 뭡니까? 과학적 방법이자 과학철학적 관점이자 과학추론, 과학적 추론이자 아니면 과학적 추론 방법이자 과학적 사고이자 과학적 사고 방법이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작년 시험에 그렇게 나왔죠. 과학적 탐구야 아니면은 과학적 방법이야. 근데 우리가 그 맥락을 보면 그게 과학적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서 이 맥락이 뭐냐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철학적 관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확실합니다. 철학적 관점이니까 과학적 방법이고 우리가 보통 철학적 관점이라고 하면 귀납주의 아니면 연역주의 아니면 가설연역주의 이런 것들도 있고 조금 더 나가서 실증주의 또는 구성주의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거를 적어라 그랬으니까 근거를 적어라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지문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문의 어느 부분의 용어를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을 하시고 또한 지문에서 이 철학적 관점의 사례가 나타난 부분을 두 군데나 찾아서 제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사례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점이에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이걸 끊어서 보면 거의 문제가 4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가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뉴턴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뉴턴 동그라미 해놓는 거예요. 똑같은 뉴턴이니까 동그라미 해놓고 자연철학에서는 특수한 명제가 현상으로부터 추론되고 이랬잖아요. 현상으로부터 현상을 관찰하는 거죠. 현상으로부터 특수한 명제가 추론되고 귀납을 통해 일반화되며 현상으로부터 연역되지 않은 것은 모두 가설이고 자연철학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거기 부분에서도 특히 앞부분 있잖아요. 콤마 앞부분까지 바로 특수한 명제가 현상으로부터 추론되고 귀납을 통해 일반화된다 이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귀납주의 아니면 경험주의 아니면 그냥 귀납주의 경험주의 또는 실증주의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여기 귀납을 통해 일반화된다 그랬으니까 답에는 제가 실증주의라고 해놨지만 여러분 우리 쉽게 가요. 그냥 귀납주의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굳이 실증주의까지 안 가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 게다가 또한 여기서 이 철학적 관점의 사례가 나타나는 걸 찾는 겁니다. 귀납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찾으려면 지문을 다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은 자기가 다 요약해놓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놓으면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뉴턴은 역학체계의 기본 개념과 법칙이 경험에서 유도될 수 있다는 신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여러분 여기 보이면 바로 기본 개념과 법칙이 경험에서 유도될 수 있다는 신념. 이것도 역시 귀납이잖아요. 그렇죠? 귀납이자 경험주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거를 적을 때 길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귀납주의 해놓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있잖아요. 귀납을 통해 일반화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뉴턴은 귀납을 통해 일반화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는 기본 개념과 법칙이 경험에서 유도될 수 있다고 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읽어봐요. 사례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신념을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자연현상과 경험에서 유도된 세 개의 운동법칙을 여러분 자연현상과 경험에서 유도된 법칙이잖아요. 규칙성을 찾은 거죠. 법칙이라는 거 뭐예요? 개념 간의 관계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리로 내세워. 그러면 공리로 내세웠으니까 공리라는 거는 뭔가 내가 밝혀진 법칙을 일반화시켜서 명제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놓고 역학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일반화시켰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정작 뉴턴 자신은
여러분 하지만 나오는 거 조심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나름대로 이게 문장이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뭔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장이 바뀔 때는 저는 그냥 이렇게 짝대기를 좀 진하게 하거나 두개 이렇게 긋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바뀌었다. 아, 이런 거를 이렇게 표시해 놓습니다. 아니면 문장으로 이렇게 뭔가 표시해 놓거나 여러분만의 뭔가를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정작 뉴턴 자신은 자연현상에서나 실험적으로도 확인될 수 없는 분명히 자기는 경험이나 현상으로부터 본다고 그랬는데 관찰할 수 없는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을 가정함으로써 가정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하니까 라카토스로 얘기하면 보호되지만 지금 우리가 라카토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정함으로써 여기 그 합리주의와 실증주의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정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실제 경험으로 확인될 수 없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가설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맞다면 이걸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설 현역과 같은 것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하고, 여러분, if잖아요, if. 무엇이 맞다면 이게 설명이 된다. 그래서 역학 체계를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느낌이 딱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시 안 나왔습니다. 귀납의 예시. 나번입니다. 19세기 오스트리아의 마흐도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해놓고 이론 물리학자들은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정확하고 직접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어떤 개념도 물리학에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정확하고 직접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개념은 도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줄쳐야죠.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귀납이죠. 경험주의잖아요. 이것도 역시 경험주의죠. 이거 자체도 경험주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문제는 뉴튼이 추구한 건데 실제 마흐도 귀납적인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서 마흐는 철학에 깊이 공감한 마흐의 철학에 공감한 아인슈타인 또 나왔죠. 동그라미 하시고요. 우선 가설적인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비판한 마흐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왜 이걸 비판했냐면 절대 공간이나 이런 거는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비판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인슈타인도 귀납적인 관점에 동의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분석을 해서 공간은 자로 재는 것이며 시간은 시계로 재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정의라는 것 자체가 용어에 대한 정의죠. 여러분, 정의라는 건 용어가 무슨 의미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용어가 바로 과학에서는 개념이죠. 근데 과학에서 개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개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사물이나 현상이 존재하는 공통적인 증거, 속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의하는 과정에 사실은 공통적인 증거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귀납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 공간, 그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을 재면 1차원 공간이고, 이렇게 면으로 하면 2차원이고, 이거 잴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그냥 시계로 재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규칙으로부터 이걸 정의를 했죠. 이를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은 전자기파의 전자법칙과 고전 물리학의 토대인 상대성 원리는 고전 물리학의 속도 합산, 요거가 의견상 양립하지 않는 것을 해결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귀납에 해당하는 예가 나온 게 마흐도 귀납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도 지금 귀납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정의하고 이걸 통해서 법칙을 해결하고 정리했다라는 부분이 귀납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흐의 얘기를 해도 되고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써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4번, 이후 아인슈타인은 양립 불가능해 보였던 빛의 전파 법칙과 상대성 원리를 이론의 출발점이자 기초가 되는 기본 원리로 채택하였습니다. 기본 원리로 채택을 하고, 여러분 기본 원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의 이거는 맞는 말이다, 거의 명제를 시켰으니까 거의 일반화된 명제처럼 받아들이고, 귀납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통해 얻었던 법칙들을 이제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 명제로 받아들이고, 당시 광속이 광원과 관측자의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실험 증거가 많았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광속이 광원과 관측자의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실험 증거가 많다. 여기 줄쳐보시면 이거 뭡니까? 귀납이죠. 이거 규칙상 발견한 거잖아요. 실험적인 증거에 따르면 광속이 광원이나 관측자의 관계없이 일정해, 이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기가 귀납의 사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절대 진리로 여겼던 고전 물리학적 관점의 상식보다는 객관적인 실험 사실을 믿었다. 뒷부분은 배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마흐나 아인슈타인의 정의도 있지만 여기는 실험을 통해 광속이 광원이나 관측자의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거는 귀납이죠. 귀납의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서 결국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물리학계가 봉착한 딜레마를 해결했으며, 여러분 여기는 이제 뭐 문제풀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실험 사실의 근거에 서로 충돌하는 양쪽의 전파 법칙과 상대성의 원리, 이런 양쪽 이것의 이론의 기본 토대로 삼았으며 수학적으로 해석해 특수상대성 원리를 완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보면 실험 사실에 근거해서 이론의 기본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이론이 나오기 전에 서술적 탐구를 하고 자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설명을 하는 게 이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실험 사실에 근거해서 이론의 토대가 됐다는 얘기는 실험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 규칙성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런 것이 다라는 설명을 해놨다는 거죠. 그 부분에 귀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찾을 때 두 번째 또 사례는 뭐냐면 그 부분이죠. 실험 사실에 근거를 해서 바로 이론의 기본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가설 연역할 때 특징이 뭐냐면 가설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죠.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해서 뭔가 규칙성을 발견하고 나다 보니까 왜 그러지? 라는 인과적 의문이 생기면서 이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확실하게 귀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을 보면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는 좀 달라요. 수학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면 선험적인 이성을 활용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수학적인 어떤 일반화된 명제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 부분은 연역이 되는 거죠. 연역. 아셨죠? 그래서 앞부분만 두 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에 있는 실험을 통해 광속이 광원이나 관측자의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두 번째는 실험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 충돌하는 양쪽 이론의 기본적인 토대, 규칙성을 발견했다는 것. 이런 내용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가에서 뉴턴이 실제로 사용한 과학적 방법은 무엇인지 적고 근거를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좀 전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뉴턴은 그냥 귀납이었습니다. 그렇죠? 귀납주의를 표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우리가 아까 좀 이상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부터 읽어보면 하지만 앞에서는 분명히 귀납을 주장했는데 하지만 뉴턴 자신은 자연현상이나 실험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어떤 절대공간이나 절대시간을 가정하고 나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의 정의는 가정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했죠. 그리고 그거를 법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설 연역이 우리가 됩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설 연역이 되죠. 분명히 뉴턴이 역학체계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귀납주의가 좋다라고 했는데 뉴턴은 뭐라고 했냐면 절대시간이나 아니면 절대공간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역학체계를 완성했다라는 거는 역학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설연역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귀납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근거를 적어라. 근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이 가정을 통해 이거를 설명해냈다. 이렇게 한 문장이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의 밑줄치인 기억 부분에서 비판을 받은 내용을 각 과학적 방법 측면에서 추리해서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뉴턴은 왜 비판을 받았냐면 본인은 귀납주의를 우리가 믿었지만 이런 관점을 귀납주의의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가정을 통해 역학을 설명한 것처럼 가설연역법을 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합리주의적인 측면과 합리주의자와 그 다음에 실증주의라고 얘기하는 경험주의라는 사람들이 비판을 했다. 이 사람들이 여기를 비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왜 비판했냐? 여러분, 이 합리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를 비판했을까요? 바로 합리주의자들은 바로 뉴턴이 가지고 있는 귀납주의의 관점을 비판한 거죠. 너 귀납주의라면서 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귀납주의라면서 라고 비판을 하죠. 근데 너 귀납주의인데 왜 이렇게 가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가설 연역에는 연역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주의는 선험적인 이상에 기초하여 연역적인 설명을 하는 게 합리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뉴턴 당신은 귀납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가설 연역으로 이렇게 역학체계를 설명합니까? 이런 점을 비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신념을 비판한 거죠. 그런데 실증주의나 경험주의 측면에서도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측면을 비판합니까? 아니 경험주의나 실증주의라면 실증주의보다는 여기서는 경험주의나 귀납주의로 쓰는 게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실증주의는 크게 우리가 뭐 논리적 실증주의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주의나 귀납주의라고 쓰고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가설, 가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느냐. 여기는 경험주의의 바탕은 귀납, 우리가 직접 관찰한 걸 통해서 규칙성을 설명을 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도 않은 걸 가정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하니까 비판을 하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찾아서 써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교재에 있는 거예요. 교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거를 제가 문제로 변형시킨 겁니다. 제가 쓰는 교재가 아니라 철학교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나온 건 책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각각 간단하게 문장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다에서 밑줄친, 여러분 다로 가야죠. 그 다음에 밑줄친 니은에 포함된 과학적 방법을 적고 그 다음에 이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두 가지 적으세요. 그 다음에 또한 지문에서 이 과학적 방법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서 제시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밑줄 친 부분을 가서 봤습니다. 근데 어디였냐면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이랬죠. 자, 그러니까 수학적인 거를 이용을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수학이라는 것은 선험적인 이상과 같은 어떤 수학적인 공리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 거죠. 그걸 이용을 해서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연역이 들어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역에 한 개,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한다면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전제라고 얘기하는 일반화된 명제가 거짓이라면 결론도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자체는 뭐냐면 이게 연역적인 방법이 이런 논증 과정이나 연역적인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귀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귀납밖에 없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연역법의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 정도만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적 방법이 나타낸 부분을 찾아라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아직은 찾지 못했었으니까 자, 이제 라부터 읽어봅시다.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여기 아인슈타인 또 나왔죠? 아까 나번에서부터 다까지는 아인슈타인이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연역을 했고 라에서는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창안할 때 여러분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까 니은에서처럼 연역으로 창안을 했죠. 그렇죠? 연역이었는데 디귿의 과학적 이걸 창안할 때의 과학적 방법론의 한계를 확신했습니다. 연역의 한계를 확신하고 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일반화를 추진했다.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1907년 그는 자유낙하하는 사람은 몸무게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상상으로부터 직관으로 중력과 가속도가 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등가의 원리를 통찰해내고 그 다음에 생애 최고의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낌 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상, 직관, 영감 이런 데는 줄 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기출을 풀면서 왠지 느낌이 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이 물리적으로 등가라는 내용은 이미 갈릴레이와 뉴턴에 의해 알려져 있었지만 아인슈타인은 다른 방법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었어요? 상상에 의해서. 그죠? 사고실험이잖아요. 사고실험. 직관적으로 알아냈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없죠? 마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등가의 원리로부터 여러분 등가의 원리라는 거는 내가 도출해낸 여러 가지 법칙들에 대한 법칙이 원리 아닙니까? 여러 가지 법칙들로부터 사고 실험을 통해 중력에 의해 빛이 휜다는 사실을 추론해냈고 위에서 한 내용을 지금 다시 정리했죠? 그러면서 중력이 곧 기하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이는 당시 물리학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실험으로 확인하거나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이전에 이와 같이 개념의 비약을 이루고 이 개념에서 출발해 이론 체계를 세우고 특정한 결과를 유도했고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마지막 부분에 주춰야 되겠죠. 이론 체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론을 체계를 세웠어요. 이론을 세웠으니까 이거 가설이던 이론이잖아요. 이론으로부터 특수한 결과를 유도했고 여기만 보더라도 이거 뭡니까? 연역이죠. 일반화된 명제 아니면 대명제, 대전제 이것으로부터 특수 사례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결국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연역이죠. 그래서 특수 사례를 우리가 입증하거나 증명해낸 것이 연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연역의 사례는 아까 다에서 밑줄 친 니은 부분, 그 다음에 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론 체계로부터 특정한 결과를 유도하고 실험으로 증명한 데에 연역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입니다. 라에서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두 가지 적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라에서 밑줄 친 디귿을 우리가 디귿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특수 상대성 이론을 창안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실험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충돌하는 양쪽을 이론의 기본 토대로 삼았고, 이 부분은 뭐가 있는 거죠? 귀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이럴 때는 뭐가 있는 거죠? 연역도 들어있죠. 합리주의가 들어있는 거죠. 합리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적 방법론의 한계를 적어라. 그러면 귀납이나 연역의 한계, 귀납의 한계, 연역의 한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연역은 위에서 적어놨기 때문에 귀납의 한계, 이거를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귀납의 한계는 우리가 외워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첫 번째가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있죠. 두 번째는 전수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귀납을 귀납으로밖에 검증할 수 없다는 흄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현대인식론의 관점에서 과학적 방법의 특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런 과학적 방법입니다. 주셔놓고요. 전통적 인식론의 과학적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사례를 지문에서 한 개만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화학에서는 두 번이나 출제가 됐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화학에서 출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로가 나오면서 발생학습에 적용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발생학습의 모형에다 적용하면서 예비 단계에 학생들은 과학 지식은 영원 불변의 뭐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두 번째는 과학 지식은 아주 유능한 과학자가 단독으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이다 뭐 이런 오개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과 관련해서, 과학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이 방법론에서는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과 현대적 인식론의 관점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보는 게 오인이 되는 거예요. 오개념. 그리고 현대인식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과학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요 개념이 바로 얼마 전에 화학에서 기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과학적 방법론에서 C1이 뭔데? 여러분, 이거 말로 설명해 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과학적 방법이란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 존재한다. 이게 오인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귀납이든 연역이든 가설 연역과 같은 뭔가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특수한 사례들로부터 규칙성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대전제로부터 특수 사례를 검증하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전형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죠? 그런데 현대는 이런 C1이 C1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 다르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통적인 방법에 여러 가지 귀납이나 연역이나 가설 연역이나 뭐 귀추나 뭐 이런 거 등등도 되지. 뭐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도,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인, 그러니까 전형적이라고 쓰지 말고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해 온 과학적 방법뿐 아니라,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는 옛날에 2014년도에 화학에서 또 기출이 됐었죠. 그때 뭐가 나왔냐면 케콜레가 분자 구조를 발견할 때 꿈을 꿨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꿈이라든지 직관이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은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학적 방법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합의와 같은 이런 논의도 과학적 방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현대인식 논의입니다. 아셨죠? 현대인식 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한 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만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밑줄 쳐놨던 부분 딱 찾았죠? 어느 부분입니까? 아까 보면은 바로 랍 부분에 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실제 그 세 번째 줄 바로 상상력, 직관력, 영감 뭐 이런 것도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예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입니다. 마의 밑줄 칠 리을을 간단히 설명하고 장점과 한계점을 한 가지씩 적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라의 밑줄 친 분이 바로 뭐냐면 사고실험이죠. 여러분 사고실험 외워보세요. 사고실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고실험은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관찰이나 경험적인 어떤 실험이 아니라 여러분 뭐를 이용하는 거죠? 순수하게 사고만으로 어떻게 해요? 변인을 조작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결과를 도출해내는 순수하게 사고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고실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쵸?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실험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이론이나 개념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리에서 나왔잖아요. 물리에서 예를 들면 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상대성이라는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직접 우리가 바로 눈으로 직접적인 관찰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바로 사고실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쪽지시험에서 많이 봤는데 단점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고실험은 순수하게 사고만으로 변인을 통제하고 조작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형식적 조작 수준의 고차원적인 논리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형식적 조작기 수준의 고차원적인 논리사고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실험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이제는 길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가 들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딱딱 들어있을 정도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입니다. 지문에서 대담한 가설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담한 가설 주처는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가설에는 세심한 가설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담한 가설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가설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도 나눕니까? 우리가 보조가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임시 변통 가설이다. 이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심한 가설과 대담한 가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공기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증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의 차이는 누구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다른 데는 어디냐면 얘는 공기고 얘는 기체라는 거죠. 이게 다르죠? 자 근데 범위가 어느 쪽이 더 넓은 범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기체죠. 기체. 그렇죠. 공기는 기체 중에 일부의 기체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더 넓은 범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조가설이나 임시변통가설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얘네들은 전부 다 라카토스로 얘기하면 누구랑 비슷하냐면 보호대화 같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보호대 얘기하는 보조가설, 크게 얘기하면 임시변동가설도 보조가설입니다. 아셨죠? 하지만 왜 우리가 구별을 하죠? 여러분 구별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조가설이라면 진짜 얘는 보호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핵을 보호하는 역할. 핵을 보호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핵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어떤 이론을 지지하기 위한, 핵을 지지하기 위한 조건이자 가정이자 이런 뭐 가설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임시변동가설이라는 거는 핵을 지지하려고는 하죠. 근데 그 핵이 우리가 원하는 과학 개념인 C2의 핵이 아니라 어떤 핵이죠? 그거 버려야 되는 C1의 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변동가설이 우리가 애독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검증 불가능한 가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가설이 갖춰야 될 조건 세 가지, 적어도 네 가지,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적어도 세 가지 외워야 되는 거죠. 첫째가 뭡니까? 탐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변인 간의 관계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과학적인 근거 기반이어야 됩니다. 그럼 네 가지 외워야죠. 최근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데 임시변동가설도 보조가설인데 왜 보조가설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하냐면 아까 가설이 갖춰야 되는 조건 중에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임시변동가설은 과학적 가설로서의 우리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보조가설이지만 하지만 같지 않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대담한 가설을 제가 시험에 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응용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대륙이동설을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여러분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 떠올렸습니까? 기출문제가 머릿속에 패턴화가 돼 있어야 돼요. 베게너가 처음에 대륙이동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될때그 당시의 배경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다. 이런 부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담한 가설은 너무 적용 범위를 일반화시키다 보니까, 범위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당시의 배경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설, 이런 것들을 대담한 가설이라고도 한다. 여러분, 지문에 그대로 나와서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읽다가 나왔었습니다. 뭐였냐면, 마번에 보십시오. 마번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줄, 이는 중력이 곧 기하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이는 당시 물리학자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증명되었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봤을 때는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된 부분이 바로 대담한 가설이다. 바로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당시 배경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내용이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때 기출 문제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당시 배경 지식으로는 배경 지식의 비추어보아 그럴듯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보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그런 지문들은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출 문제 보시면서 기출 문제의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문 자체가 너무 좀 다른 거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그 지문 자체는 어떤 책에서 가져왔냐면 그 아인슈타인의 세계관인가? 아, 아인슈타인의
나의 세계관이라는 어떤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의 바탕으로 그 과학 철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지문을 외운다 이런 게보다는 여러분 문제에서 요구되는 특징들 그리고 기출되었던 패턴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증발과 끓음에 대해 증발과 끓음 주제 줄쳐놓고요. 지도교수와 예비교사들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도 있고 교육과정도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자, 이거는 화학전공 문제인데 대화에서 5개념을 가진 예비교사를 찾아줬고 근거를 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비교사가 A, B, C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과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 여러분 예비교사 A가 과학개념이죠. A가 과학개념이죠. 증발은 표면만 일어나는 거고 끓음은 액체 전체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기화가. 그래서 A가 과학개념, B하고 C가 우개념입니다. 근데 증발과 끓음 이거는요 제가 문제 조금 더 낼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의 논문이거든요. 최근 논문인데다가 이분이 취재하러 자주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증발 끓음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화학교과이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옛날에 기출 문제 봤잖아요. 우리가 5개념과 관련해서 5개념 찾아 적는 거, 정개념으로 고치는 거, 그 다음에 R2를 제공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 기억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대화의 밑줄 치인 기억의 활동을 수행할 때, 자, 기억의 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과학적 방법 두 가지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방법이죠. 여러분, 과학적 방법은 줄쳐놓고 귀납, 연역, 가설 연역, 귀추 뭐 이런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먼저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탐구 과정 요소 두 가지를 적으세요. 기초탐구 과정 요소 주쳐놓고 우리가 머릿속에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의사소통 이것 중에서 두 개입니다. 그러면 기억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둠별로 토론을 통해 증발과 끓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각 상황을 증발과 끓음으로 분류해 보세요 이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과학적 방법을 찾아라 하고 기초탐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부터 하죠. 기초탐구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초탐구 보이세요? 자, 일단 첫 번째가 뭐가 보이냐면 토론을 통해 여러분 토론을 해서 정의 같은 걸 내리려면 여러분 토론을 해서 남의 얘기 듣고 서로 얘기하고 조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의견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고 세 번째,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 이게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거 생각하면 여기 토론을 통해 정의를 내리는 과정 하나가 있고 의사소통이 있고 두 번째는 각 상황을 여러 상황이 있을 때 증발과 끓음으로 정리해 보세요. 어떤 건 증발, 어떤 건 끓음 이렇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각각의 증발과 끓음의 정의에 따라 분류하는 거죠. 여러분 분류가 정의 의미가 뭐죠? 증거 속성에 따른 범주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건 기초탐구는 일단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단순한 거 0.5점짜리도 반드시 맞아야 되니까 먼저 쉬운 것부터 그러면 써놓고 과학적 방법을 적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2점짜리잖아요.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2점이 만약에 나오면 2점은 두 줄입니다. 그렇죠? 2점은 두 줄이니까 두 번째 줄에 먼저 기초탐구 뭐가 어디에서 의사소통 어디가 분류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에 과학적 방법을 적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순서는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순서대로 써주세요. 그러면 과학적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류를 찾고 나면 보여야 돼요. 분류는 뭡니까? 그렇죠. 귀납이죠. 귀납. 왜 그러냐면 증거 속성에 따라 우리가 공통점, 차이점에 따라 정리한 거니까
이거 귀납적 방법입니다. 이거죠. 그럼 또 하나는 뭐일까요? 그의 지구과학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토론을 통해 정의를 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정의는, 토론을 통해 정의한다는 거는 그냥 토론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서로가 자기 의견, 남의 의견을 해가지고 이거의 중거 속성을 이거라고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어떤 과학적 방법이 들어 있습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바로 현대 인식론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과학적 방법이 될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근거도 반드시 잘 써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대화에서 지도교수의 설명에 기초해서 개념학습에 세 가지 형태를 적어봐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인지, 갈등, 유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개념, 변화, 유형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개념, 학습의 세 가지 형태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개념 변화가 개념 학습입니까? 아니죠. 개념, 학습의 세 가지 형태. 형태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얘하고 얘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개념학습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학습은요, 우리가 개념학습에서는 예전에 지구과학에서 기초이 됐었는데, 공유 속성과, 여러분, 우리가 그 뭐냐면, 중거 속성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중거 속성이 아닌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례인 것과 비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개념의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개념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형태가 뭐냐면 사실은 오스벨이나 이런 거할 때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개념학습이라는 거는 일단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 가장 낮은 수준의 형태가 뭐예요? 여러분, 개념이 없으면 개념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돼야 됩니까? 개념의 형성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개념이 형성이 되면 그 개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개념 학습을 할때 오류가 생기냐면 사례와 비사례를 알지 못하니까, 많이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분류가 잘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근데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공부하다 보면 정교화되고, 여러분, 전진적으로 분화가 되는 거, 정교화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개념의 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내가 어떤 개념이 처음으로 탁 생겼어. 그러면 개념이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개념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내 일상생활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식의 베이스로 내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선행 지식, 일상생활에서 내가 겪은 경험들,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인지 구조와 정합적이고 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문제는 내 인지 구조 자체가 대체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 문제가 생겨.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이 오개념이 돼버리니까 그럴 때 뭐를 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개념 변화를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개념학습,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인지갈등 유형이라고 하면 뭡니까? C1과 R2, C1과 C2, 그 다음에 C2와 R1. 여러분,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개념 변화 유형,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 확장형 개념 변화, C1이 C2에 포함되는 경우, 그 다음에 혁명적인 개념 변화, C1이 C2로 대체되는 경우, 그 다음에 상호 전환형 개념 변화, C1과 C2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여러분이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개념 학습, 개념 변화 학습이 아니라 개념 학습. 그러면 개념 형성인지, 개념 분화인지, 개념 교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설명해 봐라. 여러분, 개념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이 어떤 개념을 처음으로 학습하게 될때 개념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념이 분화되는 거는 뭡니까? 학생이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
사례들을 많이 알게 됨으로써 개념이 정교화되고 분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의 변화는 뭡니까? 학생이 알고 있는 개념을 정개념으로 바꿔주는 학습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각 개념 학습의 형태는 과학 지식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모형 중에 어느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연결해서 적어봐라. 이랬습니다.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 지식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과정과 학생이 과학 지식을 형성하고 학습하면서 변화 발전해 나가는 것과 과학 지식이 형성이 되고 변화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다? 유사하다. 여러분, 이 표현 우리 기출문제 보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기억하죠? 근데 이 과학사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 과학 지식의 형성 변화 과정의 모형과 연관을 시켜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모형에는 여러분 어떤 모형이 있습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지. 여러분, 과학 지식이 형성이 되고 변화되는 모형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 첫째가 뭡니까? 누적 모형, 진화 모형, 격변 모형, 점진 모형, 이거잖아요. 기억하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는 이 세 가지가 주로 많이 나왔다. 아셨죠? 근데 최근에 이 모형에 대한 언급이 거의 안 나왔다. 살아있다. 아셨죠? 물론 세부적으로는 나왔지. 라커터스도 나오고 쿤도 나오고 나왔지만 이 모형으로 설명해라라는 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작년보다. 여러분, 게다가 점진 모형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디가 비슷한데? 여러분, 이랬을 때 개념 형성과 비슷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개념을 형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중학교 1학년에서 보일의 법칙을 처음으로 배워요. 물론 초등학교 6학년 때 현상 관찰하죠. 현상 관찰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도 기체와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소단원이. 그런데 중학교 1학년에 와서 기체 단원에서 배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뭐 시범실험으로 주사기도 눌러봐요. 또 압축용기도 해요. 막 풍선도 주고 눌러봐요. 실린더로 막 모형도 보여줘요.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얘들아, 이렇게도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고 계속 해보니까 뭔가 공통점 있지? 뭔가 규칙성이 있지? 압력하고 부피는 항상 어떻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체의 압력이라든지 기체의 부피라든지 이런 개념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형성될 때는 사과라는 개념이 형성이 될 때 여러 종류의 사과도 먹어보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게 사과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형성을 위한 거에서는 약간 귀납적인 규칙성과 같은 누적적인 모형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개념이 분화되어, 여러분, 분화된다는 거는 정교해지고 보다 우리가 셈이 얘도 많아지는, 뿌리가 더 많아지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변화와 관련이 있는 모형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진화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화가 우리가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그 진화랑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진화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념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사실 변화보다는 개념의 대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념이 대체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격변 모형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개념이 분화되고 이 진화되는 이 모형은 약간 확장형 개념 변화라고 우리가 보는 거랑 유사하다. 확장형 개념 변화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개념이 형성되고 나면 세분화가 되는 거니까 확장이 돼가거나 아니면 아예 변하거나 이 두 가지 관점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개는 개념이 변화되는 거니까 크게 보면 이해되죠? 그러면 격변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혁명형이죠. 혁명형 됐죠? 그래서 혁명적 개념 변화니까 여러분 이 혁명적 개념 변화는 C1이 아예 C2로 바뀌는 거, 확장형은 C1이 C2에 속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설명할 때도 라카토스 관점은 좀 확장형의 관점이다. 확장형이다. 그래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정교화 되는 거예요. 정교화. 그죠? 근데 혁명형은 쿤의 관점이다. 그죠? 대체되는 거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을 하다 보면 이게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개념 형태를 물어봤는데 개념 변화 유형을 적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걸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모형과 같은지 연결지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화학 전공이죠. 교육과정에 각각의 그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라. 이거 옛날에 기체의 성질 단원에서 입자 특히 나오잖아요. 입자. 아셨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입자입니다. 입자. 중학교 1학년에서는 분자 안 배웁니다. 분자가 되려면 이제 적어도 화학 반응의 규칙성 거기로 가야지만 우리가 분자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물질의 구성 단원에서부터 나오죠. 물질의 구성이나 이런 데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 각각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요. 다음은 학생이 진자의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작성한 V도 중 일부와 교사가 고인의 V도 작성 방법을 바탕으로 구성한 평가 채점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V도가 두 번 연속으로 나올 정도로 계속 나왔는데 다른 전공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나왔죠. 화학도 나오고 생명과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물리는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리 문제로 이걸 베이스로 한번 바꿔서 한번 내본 거고 평가 채점표는 여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평가 채점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V도의 기억리을, 리을에 적합한 용어를 제시하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나오면 그렇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런 부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왼쪽에 기억을 개념 측면, 그러면 오른쪽은 그냥 방법 측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 생물에서 나온 것처럼 기억을 사고하기 측면, 그러면 우리가 니은은 활동하기 측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을 이론 측면, 그러면 니은은 탐구 측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내가 알고 있는 용어가 두세 개니까 두세 개 같이 써야지 이러지 말고 하나씩만 기억 하나, 니은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쓰시고, 리을의 자리는 어딘가 라고 봤더니 여러분 리을 왼쪽에 보이십니까? 맨 아래 개념, 법칙, 원리, 그 다음에 비어있고 철학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에 들어갈 자리는 뭡니까? 이론이죠. 이론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V도의 디귿은 V도의 항목들에 기초하여 작성, 어느 항목에 그 기초해서 작성하는지 적고 평가 채점부의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적합한 내용을 제시할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V도의 디귿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그 V도에서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철학이죠. 여러분 근데 철학이 여태까지 V도 중에서 철학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철학을 묻는 거는 안 나왔는데 사실 그 내용이 전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기 중에 객관식 시절에도 언급되고 넘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철학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철학이 지금 디귿 이렇게 비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철학을 딱 밑줄 쳐놓고 철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과학적 방법이잖아요. 과학적 추론이자 아니면은 철학적 관점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걸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 평가채점부에 내려와서 철학 읽어봐요. 철학에 해당하는 내용이 뭡니까? 관찰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네. 과학적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어디가 나왔었냐면 여러분 기출문제 우리 기출문제 보면 V도에 이렇게 있잖아요. V도에 여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의 변환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가치주장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여기가 나왔었어요. 자료 변환으로부터 지식까지 여기에 해당할 자료 변환에서 지식을 얻으려면 어떤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냐.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식물의 분류나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나왔던 것처럼 분류 같은 거를 하는 탐구였다면 여기 사건과 사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그냥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였다면 여러분 어떤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귀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표로 만들었을 때고 어떨 때는 기록 자체가 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게 여기에다가 표에다가 기록을 했어. 그래서 이걸로 그래프도 그리고 지식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표가 여기 그럴듯하게 규칙성을 발견하게 나왔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실험 방법이잖아요. 탐구 방법이죠. 근데 탐구 방법에 여기다가 여러분 학생들이 가설을 바탕으로 여러분 이걸 가설을 검증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용이 있었다. 여러분 결론도 추론하는데 가설을 검증하는 내용이 있었다. 가설도 세우고 검증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를 해야 됩니까? 가설 연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가설 연역이 되려면 이것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맥락을 좀 잘 봐라. 여러분 이거를 찾아서 맥락을 좀 잘 보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준비물을 이용한 다음에 여러분 진자의 주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본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학생들이 가설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가설이라는 건 인과적 의문에 대한 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적 의문을 알기 위해서 옛날에 기출문제 있잖아요. 원인이 되는 변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을 찾은 다음에 원인이 되는 변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생들이 찾아보고 그걸 통해서 변인 간의 관계로 기술을 하면 가설이 되는 거예요. 됐죠? 가설이 나왔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변화시켜가면서 측정한다. 이거 변인 통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으로부터 실제 결론을 도출하는 지식주장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는 가설 연역적인 방법, 과학적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대신 여기는 사건으로부터 지식주장까지가 가설 연역적인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물리학 전공이죠. 평가 채점표에서 항목 리을에 대한 평가가 여기 미충족인 이유를 적으시오. 이런 식의 평가표를 이용한 게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근데 여기 우리가 리을을 잠깐 보니까 리을이 여러분 아까 비어있던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론이죠. 근데 이론이
미충족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미충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이 보세요. 판단 근거를 보세요. 관찰한 사건이나 사물이 나타나는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랬죠.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게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면 모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건 물리 교과적인 내용은 제가 하지 않을 텐데 모든 전공이신 분들이 다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단진자는 중력에 의한 운동이고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여러분 여기 모두 변한다. 이런 식으로 그 결론을 잘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두 번째인데 모든 단진자는 진자의 동질성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까지 됐으니까 아, 우리가 모든 걸다본건 아닌데 이렇게 일반화를 도출시켰으니까 이거의 이론에 들어가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전공들도 어떤 경우에는 뭐 질량이 작을 때는 성립하지만 질량이 커지면 성립하지 않다거나 전류가 조금 흐를 때는 괜찮지만 많이 흐르면 저항이 생겨서 성립하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진자의 주기도 동질성이라는 것이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그래서 모든이 틀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충족이다라는 그런 교과적인 내용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 평가 채점표에 항목 시옷에 대한 개념에 대한 평가가 미충족인 이유를 적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아, 지금 미음을 안 했군요. 미음. 네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평가 채점표의 미음에 적합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비읍에 적합한 평가를 하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음이라고 그러면 원리잖아요. 원리. 여러분, 우리가 원리라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원리라는 거는 사실 법칙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법칙들에 대한 법칙 이렇게 적진 말고, 그건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 거고, 원리를 적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념들 간에, 여러 개념들 간에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내는가,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이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이도에서 원리나 법칙을 만들어낼 때는 아무 원리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탐구 문제가 여기 있죠. 탐구 문제에 적합한 개념들, 여러 개념들 간의 관계를 타당하게 나타냈는가. 원래 모든 게 초점 질문을 기초해서 초점 질문에 맞는 사건이냐, 초점 질문에 맞는 기록이냐, 초점 질문에 맞는 결론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우리가 부의도에서 우리가 채점 기준을 적을 때는 초점 질문인 탐구 문제에 맞는 어떤 법칙들을 연결해 우리가 타당하게 나타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리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외워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외워야 돼요. 원리를 쓰는 방법은 여러 개념들 간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냈는가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뭐 법칙들을 바르게 나타냈는가 원래 이거 그 부의도 채점 기준에 보면 법칙이 두 가지 이상 들어가야지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에는 원리가 나오면 개념 간의 개념들 간의 관계들을 바르게 나타내는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개념들 간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는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법칙들을 바르게 나타내는가라고 하든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부의도야. 근데 부의도야.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뭘 붙여요? 초점 질문에 맞는, 초점 질문에 해당하는, 아니면 초점 질문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 간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는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부의도가 나타나면.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여기 평가를 충족이냐? 미충족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리교과는 아니지만, 이런 법칙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변인 간의 관계 아닙니까? 여기 종속변이는 뭐냐면,
초점 질문을 봐야죠. 아까 탐구 문제에도 밑줄 쳤죠? 진자의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닙니까? 그래서 초점 질문도 진자의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으로 가야죠. 요인이 뭔지 봐야 되니까 두 번째를 보니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의 길이, 추의 질량, 그 다음에 진포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법칙은 몇 가지가 나와야 돼요? 세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법칙입니까? 실의 길이와 주기의 관계, 그 다음에 추의 질량과 주기의 관계, 진폭과 주기의 관계 세 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실험을 세 개를 했으니까 세 개가 나와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원리 있는데 가보세요. 법칙 가봐요. 실의 길이가 길어지면 진자의 주기가 길어지고 실의 길이가 짧아지면 진자의 주기가 짧아진다. 이건 밖에 없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충족입니까? 미충족입니까? 미충족이죠. 왜요? 우리가 변인을 세 개를 썼는데 조작 독립 변인을 세 개 썼는데 한 개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미충족입니다. 탐구 결론은 못 내잖아요. 이해되시죠?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여러분이 문제를 읽으면서도 아 나라면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남이 얘기하는 것들 잘 들어보면서 아 내가 놓친 거 이런 부분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5번으로 가겠습니다. 평가 채점표에서 항목 시옷입니다. 시옷을 찾아보니까 개념이네요. 개념에 대한 평가가 미충족인 이유를 적으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기출이잖아요. 여러분 개념에다가 딱 붙여놓고 개념은 뭡니까? 이 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용어들이라고 하면 뭡니까? 변인이죠. 변인. 제일 중요한 게 변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4개가 있어야 돼요. 아까 독립변인 3개 있잖아요. 실의 길이, 추의 질량, 진포, 그 다음에 종족변인이 뭡니까? 주기. 이게 있어야죠. 그런데 개념을 가보니까 여기 진자, 질량, 진포, 등시성 이런 거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주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실의 길이도 없지만 그렇죠? 이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물리에서 기출에 나온 적 있으니까 요거 잘 보십시오. 여섯 번째입니다.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제시된 활동을 하는데 요구되는 기능. 여러분 기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능에 8가지 있죠. 외우셔야 됩니다. 기능이 있는데 1호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과 핵심 역량에서 세 개를 찾아줬고 죄송합니다. 7번을 읽었군요. 기능을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세 개를 찾아줬고 근거를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바로 교육과정 위로 올라가 봐요. 교수학습 방법인 유의사항이죠. 여러분 1호 개정이 이제 벌써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봅시다. 학생들이 역학실험을 실제로 수행을 합니다. 벌써 보이네. 탐구설계와 수행이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하여 수학적 예상값과 결과값이 일치하거나 다르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추론하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이 문장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요. 뭐냐면 일단 예상한 것과 그 다음에 이게 결과값이 일치하거나 다르게 나오는 거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한 거하고 결과를 비교하잖아요. 이거 언제 씁니까? 가설을 검증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가설을 검증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무슨 과정입니까? 결론 도출 과정이잖아요.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론 도출 및 평가일 수도 있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예상한 것과 결과값에 일치하는지 다르게 나오는지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수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 사고, 컴퓨터와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의 활용이 있지만 수학적 사고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도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상한 값도 있지만 결과 값을 봐서 일치하거나 다르게 나오는지 비교해야 될거 아니에요. 결과 값을 얻으려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 수집, 분석, 해석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한 개만, 여러분 제일 자신감 있는 걸로 한개 써주세요. 그냥 저는 그냥 이게 우리가 결과 값이 일치하거나 예상한 것과 결과 값이 일치하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나타나는, 일치하는지 다른지 확인한다 라고 써놓고 그냥 자료 수집, 분석, 해석 이렇게 쓸것 같아요. 근데 이유에 대해 추론하고, 여러분 이러면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결론 도출. 결론 도출 및 평가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 도출이 들어가죠. 됐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이 그 중에 자신 있는 걸로 두개 쓰셔도 되고, 하나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며 토의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도 다 들어있네. 토의한다. 여러분, 토의하게 하는 것도 의사소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도 있냐면 근거를 제시하면서 토의하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증거에 기초한 논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요.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예측한 것이 현상적으로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게 할수 있다. 여기가 결론 도출 및 평가에 조금 더 좋겠네. 그죠? 아예 검증한다 이랬잖아요. 아까 위에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죠? 그래서 여기는 결론 도출 및 평가.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세 개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7번입니다.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제시된 활동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과학과 교육과정에 과학과 핵심 역량 세 가지를 우리가 적고 근거를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량 측면에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 우리가 과학과 핵심 역량 다섯 가지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가 과학적 사고력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과학적 탐구 능력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있죠. 그 다음에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탐구 설계와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탐구 이런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우리가 검증하는 과정에는 여기 과학적 탐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꼭 어떤 지문을 꼭 밑줄 치고 쓰지 않고 전체적인 측면이 과학적 탐구 능력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왜 실험을 통해서 이걸 검증할 수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과학적 사고, 아니, 과학적 탐구 능력입니다. 됐죠? 그런데 아까 두 번째 줄에 보면 수학 예상값과 결과값이 다 일치하거나 다르게 나오는 이유를 추론한다. 이유를 추론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추론이죠, 추론. 여러분, 추론적 사고 뭐예요? 사고잖아요, 사고? 과학적 사고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 아까 의사소통이 있었던 토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러는 것들은 바로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세 가지는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덟 번째는 물리학 전공에서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이응과 시옷에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물리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읽어봐요. 정량적인 계산은, 여러분 주어가 누구냐면 정량적인 계산입니다. 줄쳐넣으세요. 정량적으로 계산을 시킨다는 걸, 물리2니까. 여러분 이거 물리2에서 가능한 거죠? 줄쳐놓고 그 계산 과정을 드러내고 결과값의 의미도 설명하고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들 전공 문제랑 똑같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의미, 그 다음에 과정, 그죠? 그 과정도 보이고 답도 쓰고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지필평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그거 우리가 서답형이라고 하잖아요. 서답형. 근데 아이들 문제에서는 서답형이란 말 안 쓰고 서술형이라고 하죠. 서술형. 서술형 평가, 서술형으로 평가한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정량적인 계산과 과정을 보여라. 이러면 서술형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봐요. 두 번째는 케플러 법칙, 뉴턴의 중력 법칙, 일반 상대성 이론 등 중력 개념의 발전을 증거에 기반하여 설명할 수 있는, 여기다 주셔야죠. 느낌이 와야 돼요. 케플러 법칙이나 뉴턴의 중력 법칙이나 상대성 이론 등 중력 개념이 발전, 중력 개념이 발전하여 오는 것을 증거에 기반하여 설명할 수 있는 땡땡이나 논증 등의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아직 이상하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쓰기예요. 글쓰기도 제가 시험 문제를 계속 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과학 지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냐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해 보거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글쓰기나 논증, 토론, 논증이죠.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그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안에 글쓰기나 논증 이런 것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글쓰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우리가 왜 여태까지 지금 동료평가, 자기평가 이런 거 시험에 나왔었고 포트폴리오법 뭐 이런 것도 나왔었으니까 한 번씩 이런 것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먼저 세 문제 풀어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남은 문제 4번에서 7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